김주열 고등학교 학생이 비참하게 그 체류탄에 맞아서 눈에 체류탄이 끼어서 죽은 시체가 그 개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극적인 그 자극적인 우리한테 감정을 넣어줘가지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우리 보도에서 들고 있는 4월을 맞이한 우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사한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한번 이 행사를 해봤었고 여기 이 친구들은 이제 한 번도 못 해봤을 텐데 그 1학년 때 처음에 이 행사를 할 때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 1원이 돼서 같이 그 선배님들의 얼을 기리면서 뛴다는 게 상당히 가슴 뛰고 저도 이제 고려대 1원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전 이번에 뛰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이제 후배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고려대학교가 고대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달리는 것일까요? 1960년 4월 18일 3천여 명의 고려대학교 선배들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기가하던 중 정치폭력배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타파하고 경찰의 학원 진입을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4월 18일 날 오후에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는 걸 뛰어나갔습니다. 국회의장과의 참여분이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대면 행사에 고려대학교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많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여 년 전 선배들의 자유, 정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 열정을 느끼고 앞으로 고려대학교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학교 공식 행사인데 간만에 이런 행사를 참여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어서 정말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시반 학생회장이라서 이 4.18 국회대담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험 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큰 기대하지 않고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선배님들의 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보람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서 뛸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의 뜻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4.18 구국대장정은 4월 18일에 선배들이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의미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학생운동에 가장 선두에 앞서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학사회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 같이 대장정을 다시 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학생사회의 부활을 꿈꾸고 또 4.18에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던 만큼 우리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남겨보고 새로운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가 이뤄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학생사회의 복원, 그리고 복원을 넘어서서 학생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생사회는 이제
계속 머물러 있다 또는 점점 침체되고 있다 아니면 정말 후퇴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대면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존의 학생사회 갖고 있었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학교는 영원히 진리만을 배운 것이 아니고 부정과 부패를 타파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전교생이 4천여 명뿐이 안 됐어요. 그 중에서 3천여 명이 전부 우리 4.18 그래서 민주화의 앞장서자 해가지고 전부 힘을 합쳐서 광화문까지 뛰어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다가 이제 그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이 또 자극이 돼가지고 4월 19일 날 전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계기를 만든 거예요.